수익을 내시는 게 목적이죠. 수익을 내시고 이거 왜 올랐지라는 교육을 받으시면 돼요. 오늘 기준에 효성첨단 소재의 흐름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상승률 1입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몇 개가 있어요? 260개 정도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변동성만 나오는 종목군들도 있고요. 실적 개선폭과 함께 추세가 나오는 종목도 있습니다. 다만 효성그룹주들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상 명확히 설명드려요. 저평가 상태는 넘어서 있습니다. 사실상.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저평가 상태니까 차익 실현해라? 그렇진 않죠. 뭐 고평가라고 해서 주가가 안 움직이진 않습니다. 어차피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심리적인 면을 포함해서 추세적인 논리에 의해서 강세가 나온다면 계속 뭐 지속되는 흐름이 주가의 속성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극대형주 기준에서 또 교육을 받고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에서 또 외국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세가 나오는 종목에 명분이 있는, 명분이 뭐예요? 실적이죠. 또 이슈죠. 그런 부분이 있는 종목군들의 안정적인 수익이라면 인터파크가 3거래일 동안에 여러분들께 100%에 달하는 수익을 내드렸다면 효성첨단 소재는 한 달 구간 동안에 50% 이상 누적적으로 180% 수익이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은 여기는 월등히 조단위 이상의 종목 인터파크는 사실상 3, 4천억에서부터 8천억, 9천억까지 순식간에 올라왔다가 오늘 결국은 25% 올랐다 꼬리 촥 달렸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또 나름대로의 프리랜서 분들 이런 분들의 내 잡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내 볼 일이 있으신 분들이 하루 종일 매달려서 매매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러한 대형주 기준에서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설정한다면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원래 처음부터 접근하실 때 생각했던 안정적인 수익률들이 창출이 된다는 겁니다. 1년의 목표 수익률을 설정해 두셨을 거고 한 달에 기본적인 이 정도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수익의 기준에 이런 흐름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 더 위에 놓여져 있을 수 있는 주도 업종을 놓고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효성첨단 소재의 오늘 시가총액 1조 이상 자리에서의 상승률 1위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다만 위험고지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무조건적으로 좋습니다. 끝내줍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럼 나쁜 사람이지.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시면은 그냥 뭐 일단 추세가 나오고 있으면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또 무조건 나쁘다 그러면 안 되죠. 일단 펀드멘탈 상으로는 PER이 9.97배다. PBR이 8.08배다. 그럼 뭐냐면 주가 수익 배율입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또 주당 순이익 기준에서 지금 현재 9.97배라고 하는 것은 PER의 기준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 상태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석유화학 업종의 일반적인 PER 기준은 4에서 6배 정도, 4배에서 6배.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이 좋을 때 6배에서 8배. 그리고 뭐 8배에서 10배도 형성이 되죠. 그 이상도 됩니다. 업종 평균이 134배인데요. 화학 업종 기준에 화장품주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실질적인 부분은 잘 보시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어때요? PER이 5.83배입니다. 낮으면 좋은 거라 그랬죠? 낮으면. 지금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순이익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약 6년이면은 1년에 나는 순이익 기준에 약 6년만 있으면 순이익을 6년 동안 모으면 전체 시가총액 회사를 통으로 사는 기준. 그런 기준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효성 첨단 소재는요. 거의 10배 수준이니까 10년. 10년 순이익을 누적시켜 놓으면 현재 시가총액이 된다. 그런 기준이 되고요. PBR의 경우는 자산가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가치가 주당 만 원인데 얘는 7,200원에 거래가 된다는 거고 효성 TNC는 자산가치가 주당 만 원이라고 쳤을 때 8만 원에 거래가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극대형주라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태양광까지 갖고 있죠. 근데 8.84배에 PBR은 1.16배예요. 거기에 반해서 효성 첨단 소재는 9.97배. 물론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고평가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르죠. 뭐 한화솔루션하고 뭐 롯데케미칼하고 생산해내는 제품도 다르고 이쪽은 지금 굉장히 좀 특화돼 있고 지금 산업에서 굉장히 부각이 돼 있고 성장성이 뛰어나고 좋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향후의 전망치 부분이 앞전에 이르면서 크게 캐파가 증가하긴 했지만 이때가 정점, 21년도가 정점의 기준이 잡힐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감도 약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후년까지의 기준의 전망치가 아직 컨센서스는 크게 상향되지는 않았어요. 앞전보다는 크게 상향됐고.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이 가파르게 올라왔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평가 기준까지 논하는 건 아니고요. 저평가다. 저평가니까 막 사들여야지. 이거를 막아드리는 거예요. 시세에는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술적으로 대처를 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대처를 하는 기준에서 많은 분들이 효성첨단소재 올해 내내 흐름이 끝내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과 6월 25일 날 11시 2분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자료 내용을 보시면요. 이때 기준에 92%예요. 저점 대비. 방송에 갖고 나서 교육해드린 이후에. 근데 지금은 180%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41만 원대 수준, 43만 원대 수준 뭐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기준이 63만 원까지 넘겼었죠.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 놓고 보시는 흐름, 과거의 기준에서 6월 15일 벌써 이제 뭐 한 달도 안 돼요. 한 달도 안 돼요. 그 기준점에 매직 계산기에 놓고 보시면은 43만 6천 원입니다. 거래대금이 다소 아쉽긴 합니다만 추세매매 기준 잡을 수 있습니다. 변동성 매매의 기준은 우리가 2천억 원의 기준 거래대금을 설정한다. 그런데 이 2천억 원이라는 기준은 뭐다? 2,300개 종목의 거래대금 최상위 22 전후까지가 2천억이다. 그런데 효성첨단소재는 매일매일 뭐 변동성이 터져서 의약품 뭐 바이오주들처럼 막 왔다 갔다 소형주 테마주처럼 막 왔다 갔다 우리 휴마시스에서 얼마나 큰 수익 냈어요? 근데 휴마시스 시가총액 대비해서 두 배의 거래대금이 형성되는 다소 비이성적인 흐름 다소가 아니라 많이 비이성적인 흐름 그런 흐름의 변동성을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럼 추세의 강화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바닥에서부터 움직일 때 그 바닥에서부터 움직일 때의 기준에 추세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5거래일, 20거래일 혹은 5주 거래일, 20주 거래일의 이동평균에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이 나와주면 그러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의 교육을 해드린 겁니다. 특히 이제 오늘 기준에 그런 차트 교육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효성첨단소재 보시면 7월 13일입니다. 윤정두가 성대결제 수술하고 나서 방송 첫 스타트 잡은 게 7월 13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장 중에 노란톡 국민톡에 이렇게 전략을 올려드립니다. 이러니 광고쟁이들이 광고한다고 나가시겠어요? 안 나가시죠? 그리고 윤정도한테 고맙다 하시는 분들은 광고쟁이들 전부 고발을 조치하셔서 여러분들이 포상금까지 받으시란 말이에요. 내일은 그 광고쟁이들 회사 이름명까지 다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금융당국에 바로 금감원에 바로 신고하면 돼요. 야, 이 친구들이요. 1대1 상담받고요. 아주 못된 짓거리예요. 이거 취소해 주세요. 인가 취소해 주세요. 바로 걔네 퇴출입니다. 그 겁 없이 지금 광고를 막 천 개씩 올리고 있어? 혼날라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란톡에서 이러한 매직 계산기. 매직 한번 갑시다. 매직. 나 매직 계산기만 있으면 이런 좋은 자리에서 불과 화요일입니다. 54만 5천 원인데 오늘 63만 원이야. 와우 그럼 벌써 한 20% 그 수준에 시가총액 2조 5천억짜리에서 지금은 3조 수준. 와우 매직 갑시다. 매직 광고쟁이들 들어와봐. 우리가 더 많이 올릴 거야. 너희들 천 개 올려봐. 우리는 매직 계속 올려놓을 거야. 니들 광고 안 봐. 그리고 신고할 거야. 자 매직 얼른 매직 한번 쭉쭉쭉 올려주시죠. 매직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 보여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매직 쭉 올려주시잖아요. 광고쟁이들 지금 방송 보고 있으니까 비밀번호 넣고 들어오죠. 지금 본인들이 검찰 끌려가서 지금 형사처벌 받을 거 생각도 못하고 계속 넣는 거야. 한번 잡아봐라 하고 못 잡으면 우리나라 검찰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금융당국이 문제가 있는 거죠. 다 폐쇄시켜버릴 거예요. 노란톡 본사에까지 다 연락을 해서 공중파까지 다 연락을 해서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광고쟁이들 절대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런 매직 계산기에 7월 13일에 기준에
그리고 나서 7월 15일 11시 20분입니다. 7월 15일 11시 20분 기준에 우리는 오버슈팅의 자락을 어떻게 잡는다고요? 10%에서 15%의 기준을 넘길 때,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잡아드릴게요. 15%로 명확히. 효성 첨단 소재가 하루에 15% 움직이는 날, 그리고 나서 양봉이면 상관없어요. 꼬리를 단다라고 하면은 꼬리를 달았을 때 이 정도 범위의 조정이 나오면 차익 실현한다. 나는 원체 저점에 잡았다. 40만원에. 5월 말에 40만원에 잡았다. 그러면 5%까지 밀리면. 그럼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하자. 이것을 이렇게 매직 계산기나 텍스트로만 놓고 보시기에 버거우시니까 어떻게 해드려요? 유튜브에. 유튜브에 올려드리잖아요. 자, 유튜브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신청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만 이런 자료들을 보실 수 있어요. 5분 봉의 기준에 이 정도 자락에서 눌려지고 거래가 실리면 되돌릴 때 편입의 기준 잡을 수 있습니다. 47만 3천 원 6월 29일에 43만 7,500원 6월 29일 불과 거래일 수 얼마나 됐어요? 2주? 2주 만에 이 시가총액 2조 4천억짜리가 얼마? 3조 원에 달하는. 2주 만에 20% 이상의 이 수익. 장악형이 떴습니다. 장악 확인형이 떴습니다.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흐름들을 유튜브에서 매일매일 유튜브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채널에서 24시간 교육받고 그 교육 종목에서 이러한 폭발적인 수익 나고 얼마나 행복해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주봉 기준에 상승 잉태 확인형이 됐든 상승 장악 확인형이 됐든 43만 7천 원이란 말이에요. 6월 29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7월 13일에 다시 등 또 갭에 대한 목표 주가입니다. 70만 원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들 웃으셨죠? 근데 결국은 올라오니까 70만 원 넘기겠는데?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수익을 내고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언제 교육받고 수익을 내시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6월 29일. 빠르게 넘겨서 뒷부분에 전략의 기준을 잡아드리면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의 기준이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변동성 매매에서는 2000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추세 매매의 기준으로 잡죠. 거래대금 2000억씩 안 터져도 된다. 실적이 뒷받침돼서 뭐 외국인들도 좋아하고 기관도 좋아하고 추세가 계속 나오지 않냐. 이런 종목이 지금 효성 그룹주들 또 SKIT, 예?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종목군들. 이게 무슨 줄이냐면요. 추세 매매의 기준이라는 거는 채널 돌리지 마세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채널 돌리면? 전거래일 대비 20배 거래가 터지면 채널. 와우. 전거래일 대비 20배 거래량이 터지면 거래가 터진 거다? 아니 지금 전거래일 20배가 어떻게 터져요? 대형주가. 그러니까 이런 소형주 잡주 이상한 거 그 광고쟁이들 거기 들어가 보세요. 이상한 소형주 잡주에 그냥 지들이 선행매매하고 그 고발 조치 다 하셔야죠. 그죠? 고발 조치 할 수 있는 링크 지금 또 뿌려드릴게요.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계속 고발 조치 하십시오. 포상금 받으세요.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5일 이동평균, 20일 이동평균에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일 때 예? 그럴 때 들어간다. 이 검은색 줄은 그 전날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교육 받으시라고. 예? 수익 내시고 나서 이거 왜 올랐어요? 이거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요? 이렇게 기준 잡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거래량 터지고 양봉. 그 거래량의 기준이 뭐다? 5일, 20일 거래량 이동평균에 평균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이 나올 때 분명하게 6월 달에 요 캔들의 크기입니다. 월봉에서. 요 월봉만 보세요. 좀 더 커졌죠? 계속 보세요. 장악형에 교육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엄마 새로운 7월 달에 캔들이 생기네. 그 7월 달에 캔들은 상승 장악 확인형이 되네요. 그 7월 달에 캔들 엄마 더 커졌네. 이제는 얼마나 해줬을까? 상승장악 확인형이 떠져 있는데 얼마나 더 커졌을까? 엄마! 아까 여기서부터 봤는데 우와 30만원대에서부터 들어가서 이 수익을 한 달 만에 발생시킬 수 있었다? 시가총액이 지금 3조